시초가의 이 종목인데요. 먼저 지난 종목들의 수익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3월 8일에 언급을 해주셨던 티플렉스 목표가 6,800원대였는데 최고가 기준으로 상승률 34%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에너토큰은 3월 15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일단 목표가는 21,000원으로 제시를 해줬고 상승률 현재 9%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월 24일 방송에서 언급을 해주신 이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 최고가가 3,500원 기준으로 현재 상승률 5%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에 팜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가요? 네, 이제 사실 이 초반에 시가가 너무 좀 높게 잡혀서 이제 목표가가 3,550원이었고 이제 신고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근접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게 되면서 좀 주가에 눌림 현상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사료주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파종 시기도 좀 놓치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주요 이제 곡물을 조금 생산하는 미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가 뭐 미국은 이제 가뭄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홍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서 지금 생산량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주요 나라들이 지금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파는 가면 갈수록 좀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라인 에서 충분히 좀 시세가 분출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충분히 좀 눌림목 이후에 다시 좀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전거래일에 이제 마지막에 미래생명자원도 좀 주가가 급등한 바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난다면 팜스토리도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강한 시세가 좀 분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지금 약간의 급등 이후에 눌림목이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요 매물대 라인에서 충분히 좀 모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깨지지 않 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끌어가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팜스토리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오늘 공략주 섹터 부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략주가 속한 섹터는 어디입니까? 네, 메타버스입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시장 자체가 공약주 위주의 좀 시장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남은 게 이제 출산 쪽이랑 그다음에 이런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5G, 6G 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관련 섹터가 이미 시세가 좀 많이 분출이 되기는 했지만 공약주에서 정책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글로벌적인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시장성은 좀 무궁무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뭐 게임이라든지 뭐 엔터 그리고 뭐 미술품까지도 굉장히 좀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플랫폼적인 그런 성격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IP를 활용한 사업들이 무궁무진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좀 기대감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뭐 글로벌 기업들은 대거 이제 메타버스 사업을 좀 육성을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뭐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로 사명을 바꾼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쪽에 좀 시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관련된 이제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5대 국가로 올라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시장의 확대감은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뭐 코인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대기업들도 이런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한 뭐 채용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성장에 따른 수혜는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된 섹터는 계속해서 좀 갈 것이다라는 부분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메타버스 섹터 같은 경우에는 네. 언제 들어가냐가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테마성 그렇죠. 이슈가 조금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최근 글로벌 증시에서 메타버스라든지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어떤 기업을 보고 계시고 그 기업을 언제쯤 매수를 하면 좋을지를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종목 부분이 제일 조금 고민이 많이 됐는데 사실 이제 통상적으로는 뭐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이제 대표 종목군들이 계속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늘 큐브엔터라는 종목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엔터랑 화장품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사업을 다 같이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이라든지 메타버스에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도 지금 이제 저점 라인에서 쌍바닥 찍은 이후에 지금 이제 탄력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 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좀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대비 굉장히 좀 강한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큰데 뭐 펜타곤이나 B2B 그리고 뭐 아이들 같은 기업 그런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뭐 JYP라든지 YG엔터 엔터주들의 흐름을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주면서 관련된 기대감으로 굉장히 좀 주가가 크게 급등하시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엔터 사업도 굉장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일단 본업이었던 화장품 사업도 기대감이 지금 충분한 상황이고 이런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화장품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좀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뮤직 메타버스 플랫폼을 올해 안으로 좀 이제 출시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쪽이기 때문에 일단 지속성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아티스트를 활용한 그런 앨범이라든지 이런 영상들을 활용해서 이 팬들의 이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NFT까지도 지금 영위를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간 시너지도 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음악 뭐 멜론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은 굉장히 좀 구독자도 많고 그에 따른 뭐 광고라든지 이런 수익들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뮤직 이런 이제 플랫폼을 기대감에 좀 편승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신사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리고 본업 그리고 아티스트 같은 이런 전반적인 사업군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실적적인 부분도 뭐 매출액과 영업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금 적자 쪽에 유지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게 된다면 후발로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 좋아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런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가 보실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는 언제쯤 되는 건가요? 아까 적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퍼가 보니까는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섹터 자체에서 퍼가 뭐 하이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런 활동들이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상승 기조는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4분기에 아마 이런 이제 뮤직 플랫폼이 출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크게 더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크게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중기적으로 보실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해드리면 일단 5일 이평선 위에서 좀 놀고 있기 때문에 5일선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26,500원으로 전고점 라인 부분인데 지금의 추세로 본다면 충분히 좀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 매물대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가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가격 돌파할 때 이평선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 추가적으로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가격 대비했을 때 손절 라인은 19,700원으로 이전에 좀 횡보가 나왔었던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들을 이제 돌파를 했을 때 강한 시세가 나왔던 과거의 전례를 본다면 해당 가격 라인대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이 종목 모아가셔도 괜찮겠다라고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중에서도 큐브 엔터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